리아야,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? 리아야, 진짜 한 가지만 해라, 한 가지만.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성격이 급해? 몰라. 너 지금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. 하지만 하나씩 언제 다 해요? 이왕 하는 김에 다음에 좋죠. 우와, 맛있겠다. 오늘 메뉴는 생삼겹살이야. 이야, 맛있겠는데? 한번 구워볼까? 잘 먹었습니다. 잊지도 않았는데 먹었네. 빨리 타, 빨리! 빨리 타라니까! 닫혀, 닫혀, 빨리 좀 닫혀! 닫히라고, 닫히라고, 빨리! 엘리베이터야, 빨리 닫혀! 빨리 닫혀! 오빠! 이미 닫히고 있잖아! 그만 좀 눌러, 고장나겠어! 난 못 기다려, 난 못 기다려! 사람이 많아서 줄 서야겠네. 응? 뭐야, 오빠. 그냥 한쪽에만 있으면 안 돼? 에이, 답답하단 말이야! 야! 빨리 좀 가! 계단에서 미기적 뭐 하는 거야? 오빠, 그냥 좀, 어? 왜 이래? 진짜 나 짜증날려 그래. 좀 천천히 좀 살아. 아니, 네가 짜증이 난다고? 아니, 난 너만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. 아니, 나처럼 좀 빠를 수가 없나? 뭐? 오빠가 그렇게 성질이 급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! 뭐래. 그리고 통계적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의 참을성이 없어서 안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성공한 부자들 중에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했거든? 그러니까 네가 성공을 못하는 거야. 난 커서 큰 비즈니스맨이 될 거야. 비즈니스가 뭔 줄 알아? 비즈니스? 응?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야. 너와 대화하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. 나 먼저 가. 바이바이 투바이. 짜증나. 저놈의 성격 고쳐버려. 아, 급하다, 급해. 잠도 누구보다 빠르게. 가네. 오빠한테 끔찍한 고통을 선사시켜주겠어. 일어났냐, 성격 급한 오빠? 야,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거 풀지 못해? 응? 아니, 오빠한테 끔찍한. 에이, 답답해. 아니, 너 왜 말하다 말아? 지금부터 한국인은 못 참는 고통을 선사시켜주지. 뭐? 1단계. 솔샌들을 이렇게 깔고 그 위에서 이렇게 걷는다면 답답하지? 에이, 뭐야? 별거 아니네. 별로 안 짜증나는데. 하지만 내가 여기서 활을 들고 조금 더 뒤로 가시오. 이렇게 걷는다면? 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거미줄까지 걸고 물 가방까지 메고 이렇게 걷는다면? 그만 둬! 괴로워! 어때?
해줘! 제발! 오빠? 참느라 많이 고생했어. 이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을래? 제발 시원한 물. 답답해, 냉수. 그래, 그러면 이걸 물약이 거미줄에 걸려 천천히 저 바닥까지 도착하면 마실 수 있게 해줄게. 제발, 그만. 너무 답답해. 죽어버릴 것 같다고. 미안. 이제 뭐든지 천천히 할 테니 한 번만 봐줘. 그래, 오빠. 이제부터 뭐든지 천천히 여유를 갖고 하는 거다. 약속? 오! 어디 뒀더라? 분명 여기 뒀는데. 오빠! 그 있잖아. 내가 그 아끼던 그... 뭐? 그러니까 그거 어디 갔지? 그게 뭔데? 그러니까 그게... 뭐였더라? 그러니까 그게 뭔지 대충 설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어떻게 생겼는데? 어이, 내가 찾아줄게. 어이, 답답해서 도저히 못 보겠다. 아니다, 됐다. 답답해. 빨리 좀 말하면 안 되냐? 오빠, 뭐든지 천천히 말하기로 약속했잖아. 답답해 죽겠네. 참교육 들어갑니다. 이런.